지금 어디 가세요? 물 기르러 가요. 목포시는 옛날부터 생활용수가 부족했던 도시로 1922년에는 우물을 판 공로를 기리기 위해 비석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목포에서는 식수가 중요한 자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수돗물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목포시 수돗물은 상수원수 1급수인 맑고 깨끗한 주암댐과 장흥댐물로 만들어집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목포시가 만듭니다. 정수장에서는 주암댐에서 온 물에 약품 처리를 하고 이물질을 응집시켜 가라앉힌 후 깨끗한 물만 여과지로 보내 미세입자들을 걸러낸 다음 염소 소독 후 각 가정으로 공급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진 수돗물 그냥 내보낼 수는 없겠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 관리를 위해 각 공정별로 실시간 수질 감시 및 검사를 실시하는 건 물론 제어실에서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공정을 실시간으로 원격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목포시는 2022년 10월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공사를 통해 전라남도에서는 최초로 지방상수도 보급률 100%를 달성하여 수돗물 공급이 절실한 지역에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해마다 노후 수도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의 수질 검사 결과는 매월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표하고 있어 언제든지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1급수 상수원을 사용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목포시 수돗물 이제 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